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그 뽕나무 잎새를 활용해서 뽕잎 장아찌를 한번 할 텐데요. 여린 순, 우에 순만 따가지고 이렇게 살짝 데쳤습니다. 데쳐서 이렇게 지금 물기를 좀 제거를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장아찌를 담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무게는 1kg 800 정도 되거든요. 배합물이 중요한데요. 간장은 700ml, 설탕은 500입니다. 물은 500, 식초는 300, 소주는 맥주컵으로 반 컵만 넣을 거예요. 소주를 넣으면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간을 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팔팔 끓여주셔야 돼요. 좀 저는 삼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좀 나는 간간하게 하고 싶어요. 여기다 좀 간장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을 이렇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뜨거운 물로 뽕잎이 약간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보주니까 부드럽고 맛있는데, 고기랑 같이 드셔도 맛있고, 삼삼하게 해서 아주 일품입니다. 맛이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뽕잎 장아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나절 있다가, 이제 이거를 냉장 보관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국물만 쫙 따라가지고 팔팔 끓여서 이제는 그때는 식혀서 부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독을 하시면 저의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